우리 기주님이 돈복은 많으세요. 예, 돈복은 많은데 돈이 그 생기다가도 이제 다 나가는 스타일이지만 돈복은 있어요. 근데 인간의 판란이 많고 인간을 믿으면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, 이 길을 가시는 것보다는 좀 장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. 장사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거죠? 예. 이길 가시는 것보다, 예, 장사로 이렇게 풀어먹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대신 이제 인간만 조금 조심하면, 예, 괜찮으실 것 같은데, 조금, 제가 봤을 때는 한 군데 이렇게 머무르지 않는 직업? 예, 그런 직업을 가지셔도 괜찮고,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여자지만 남자 사주란 말이에요, 이사주가. 예, 그래서 원래 이제 나랏밥이나 이런 걸 드셔야 되는데, 예, 지금 이제 그렇게 못 하셨고, 그러니까, 이 길을 꼭 그렇게 안 가셔도 될 거는 같아요. 죄송한데 한 가지 여쭤봐도 예예. 될까요? 그 제가 앞에 구술 한번 했다고 말씀을 예예예. 드렸었는데요. 그 구술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다 끝나실 거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, 예. 어떤 구슬 하셨는데요? 그러니까는 가리구시라고 이제 신을 이게 도상을 좀 풀어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. 가리구슬 하셨다고? 예, 그 아무튼 그 신랑 쪽이 안 좋다고 해서 가리구시란 걸 우리 했는데. 대주님 사주 좀 대주세요. 몇 살이세요, 대주님이? 양띠고요. 예. 예, 양력 생일밖에 모르는데 아, 8월 괜찮아요. 18일이야. 예. 신랑, 그러니까 우리 기주님보다, 예, 대주님 쪽이 칠성줄이, 예, 세긴 세요. 칠성줄이세요, 대주님이. 예, 그런데 말씀하세요. 그런데 이제 일단은 신랑 쪽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좀 풀어라고 저한테도 뭐 이제 조상님들이 이제 제가 귀문이라고 하죠. 그게 열려 있어가지고 귀신을 조금 잘 탄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조상분들이 다와 계신다고 그걸 풀자고 해서 이제 가리구시란 걸 했는데, 네, 그거 하고 나면은 다잘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진행을 했는데, 하고 나니까는 도저히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가 6년 전에 자살을 하셔서 돌아가셨거든요. 근데 그 아버지가 한이 안 풀린다고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해보셨지만 도저히 풀 수가 없다고 아버지 굿을 한번더 해야 된다면서 바로 나를 잡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저희는 앞에 그 굿도 솔직히 돈이 이렇게 쥐고 있는 상태에서 나간 게 아니고 빌려가지고 힘들게 했다고 말씀을 몇 번을 드리고를 했는데 또 이제 굿을 바로 하자고 하시니까 솔직히 아버지니까는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사는 입장에서는 해드릴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몇 번을 더 얘기를 드렸는데도 안 되겠다고 굿값도 반도 안 받을랬는데 이건 안 되겠다면서 1,000만 원 그냥 다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시니까 저희가 선뜻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른분들한테도 이제 어른 이제 시댁에도 그렇고 친정에도 그렇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. 했더니 솔직히 안 믿으시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열 번이 되고 그러면 너네는 못 산다. 가지 마라. 이렇게 하시는데 뭐 저는 뭐 죽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상관이 없었는데 애기들까지도 명이 짧니 수살기가 있어서 자꾸 큰 애를 물에서 당기니 작은 애도 뭐 어떻게 뭐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아, 거예요, 그렇죠. 무시하기가. 네. 그래서 다른데 혹시라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또 가면 저 역시도 이제 좀 귀가 얇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. 말에는 네, 현혹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접수를 한 아, 거거든요. 제가 봤을 때 기주님으로 봤을 때는 기주님 운으로 대주님이 먹고 살거든요. 예, 기주님이 조금 이제 이런 조상복이나 이런 운복이 좀 많이 있으세요. 돈복도 있고. 그런데 이제 이 기주님 쪽, 아니, 대주님 쪽을 바라보면 기주님보다는 이 대주님 쪽에 문제가 많으세요. 예,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버지가, 그렇게 뭐, 걸리적거리는 건 지금은 아니신 것 같고, 예, 지금 아버지가 보이지는 않고요. 이 남자 쪽에서, 대주님 쪽에서 제가 보이는 건 지금 남자분이 한 분이 보이시거든요. 예, 근데 조금, 아, 좀 젊었을 때 조금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. 20대 한 중반?
연령은 모르겠고요. 아버님, 이제 동생분이시죠? 신랑한테는 이제 삼촌이 되시는 예, 분이. 그죠? 예. 네, 아프셔가지고 예, 돌아가신 걸로 맞아요. 예, 그래서 그분이, 예, 알고 있는데. 지금 이제 이 남편분한테 지금 이제 조금 계시는 게 보이거든요. 근데 기준님 아버지가 아니고, 제가 봤을 때에는, 우리 대주님 쪽으로 그 분이, 예, 지금 조금 이렇게 대주님한테 좀 있어서 안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분을 좀 풀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에는. 예, 그분을 좀잘 풀어주면은 대주님이, 예, 별 탈은 없으세요. 근데 예, 우리가,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점을 볼때 이것저것 보는 게 아니고요. 무슨 문제가, 일이 안 풀리고 뭐가 안 좋을 때는 꼭그주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. 예, 그래서 그주 원인이 또 먼저 들어오세요. 예, 그래서 그분만 잘 풀어도, 그 나머지는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준님 쪽으로는 별 문제가 없고요. 예, 대주님 쪽으로 조금 그분만 잘 헤아려서 보내줘도, 예, 괜찮으실 것 같아요, 이분이. 그리고 이분 집안이 조금,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단명수란 말이에요, 이 대주님 쪽이. 그래서 빌기도 조금 많이 빌었을 거예요, 그 윗대에서는. 예, 근데 지금은 이 집이 빈다 해도 그렇게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윗대에서 빈게이 대주님이 조금 이제 지금 그 복은 받고 가는데, 예, 그것도 이제 반 정도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 기주님 쪽에서 좀 대주님을 많이 빌고 가시면, 예, 좀 대주님이 더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그러니까 무당이 돼서 빌라는 게 아니고요. 예, 무당이 돼서 빌라는 게 아니고, 그냥 좀 어디 이렇게 절이나, 예, 이런 데좀 가셔서, 조금 많이 비시든가,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좀 의뢰해서 이분의 가족들의 초를 켜서, 예,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좀 이렇게 빌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예,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꼭 굳이 신을 받지는 않아도 되실 것 같고, 또 아버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예, 감사합니다. 이번에 뭐 일을 잘했든 못했든 제가 봤을 때에는, 이렇게 되면 일이 잘못되면 우리 대주님이, 우리 기주님이 몸이 좀 아프시거나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은 아버님 쪽에서는 별 문제는 없으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그러니까 예, 기주님 쪽, 아니 대주님 쪽으로 그 작은 아버지, 그러니까 예, 그분만 잘 해서 헤아려서 보내주시면, 예, 이 가정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그러면 저또 인터넷 한번 더 해보고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